대민팔사님의 질문인데, 각 중에서 보미 누나랑 엄청 친한데 실제로도 친한가요? 정말 많이 친하고요. 항상 대기실도 꼭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대사가 많은 경우에는 다른 역할도 해주고 서로 맞춰주고 이러고, 아마 드라마에서 저랑 보면이랑 둘이 제일 친하지 않나 싶네요. 같은 질문인데, 지금까지 연기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는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제 감정과 그리고 이 역할의 감정이 다를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에서 별로 화를 낼것 같지 않은데 되게 크게 화를 낸다던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스케줄은 뭐 힘들진 않아요? 스케줄은 힘들진 않는데 너무 추워서 그렇죠. 야외 찍을 때 진짜 너무 추워요. 그래서 너무 춥죠. 네. 극중 직업이 작업치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직업인지 파악은 좀 하고 계시는지. 작업치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을 이제 지내기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은 정말 진짜 마음이 따뜻해야지, 그 진심이 우러나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같아서, 저도 이거를 캐릭터로 접하면서도 아 진짜 훌륭하고 정말 좋은 직업이구나라는 거를 크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럼 이제 연기 좌우명 또는 인생 좌우명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스포츠 뭐 종목이 있는지. 연기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다양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고, 그런 역할을 또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인생에 관해서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자. 스포츠는 좋아하는 거뭐 있어요? 스포츠는 따로 챙겨서 보는 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는 거와 보는 거두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축구를 보는 거 같아요.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잘 못해요. 체육, 농구, 배구 이런 건 못하고 피구 당선 피하기만 하고 이러다가 죽고 이러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체력장 쪽이 더 자신 있다 보니까 스포츠도 좀 보는 건 없는 것 학교 이번에 가셨나요? 같아요. 뭐 네. 입학한 소감이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제가 이렇게 네, 합격을 하니까 진짜 그 기쁨이 어떤 기쁨보다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서는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하고, 네, 정말 기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포부 혹시 뭐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포부 해주신다면. 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꽃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더 매력적인 꽃님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연기하겠고요. 이제 앞으로도 다른 장르와 다른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꽃님이 아직 반 정도가 더 남았는데 앞으로도 더 재밌는 얘기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꽃님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내딸 꽃님이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